안녕하세요. 찬이 생각입니다. 오늘은 모드 만들던 거 오늘 마무리 대충 해가지고 제가 만든 모드 제가 만든 모드는 아니고 그냥 나무 씌운 거죠. 우든 펜 핥듯이. 자, 오늘은 19금이에요. 19금. 예. 이런 저 모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점점 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요즘에 좀 조각을 하거든요. 네. 조각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비대칭이에요. 네. 한쪽은 올라가 있죠. 네. 작품명은 네, 작품명은 살아있네입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범죄와의 전쟁 이 하정우 주연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거기 보시면은 하정우가 얘기하죠. 살아있네. 네, 하는 그 장면을 네,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살아있네 모드입니다. 잘 보시면은 살아있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은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럼 이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조각을 했는지 이 의도를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뭐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이 그립감을 여기 제 불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오목하게 했어요. 한쪽을 완전히 그립감이 좋게끔 편하도록 인체공학 이렇게 그립. 그리고 잡았을 때 굉장히 남성분들은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좋아요. 예. 뭐 말을 뭐 많이 해봤자. 그립감을 한번 느껴보시면은 좋습니다. 예. 살아있네 모드였습니다. 예. 광도 잘 냈죠. 예. 살아있네 모드. 저 모르겠어요. 좀 제가 변태적인 그런 성향이 있나 모르겠네요. 잔! 오빠 변태 성향이 있어? 네? 그냥 있어? 왜?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몰라? 없지 않아? 변태적인 성향이 변태 아닙니다. 변태 아니고요.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립감이 좋아요. 예.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누드 사진을 산꼭대기 바위에서 올라가서 찍은 누드 사진을 마루에다 걸어놓고 예술 사진이라고 했던 네, 그
어렸을 적 그 기억이 나네요. 여기까지 한이 생각 살아있네 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팔리진 않더라도 작품 활동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보내세요.